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4.8도, 구미가 25.5도, 안동 26.3도, 포항 2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고 일교차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4도 등 7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등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오는 토요일 오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한 뒤 국회와 관련 부처 등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교육위는 정부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산 어촌 지역인 경북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교부금이 눈에 띄게 줄어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역 교육도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현재 경북 15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라며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점 구조의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하고 새로운 신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거나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출 전문 패션 전시회인 2015 대구 패션페어가 오늘 엑스포에서 개막했습니다. 신선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브랜드가 많이 참여해서 차세대 디자이너들의 활발한 세계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오묘하게 어우러지는 소재들의 만남. 짜여진 형식을 조금씩 깨뜨리는 파격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시장에 내놓은 지 2년 남짓한 이 브랜드는 2015 대구 패션페어에서 차세대 디자이너를 뽑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디자이너 콘테스트의 남성복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페어의 특성상 굉장히 해외 좋은 바이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회째를 맞는 대구 패션페어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자신만의 이름을 걸고 의류를 생산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의류와 가방, 신발, 안경 등 패션업체 100여 개사가 신제품을 선보여 국내 업체는 물론 해외 바이어들과의 직접적인 유통,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This is my second time here at Daegu, and it's been a really wonderful trip for me because I get to meet a lot of brands. And collaborate and buy from them. 참가 업체들의 패션쇼와 대구 지역 브랜드들의 바잉쇼도 이어지며 신소재와 패션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도 잇따라 열립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K패션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우리 대구에서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중국이나 또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패션 경향을 소개하고 업체들에게는 세계 진출이라는 날개를 달아줄 대구 패션페어는 오는 9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 선포식을 갖고 대구 교육의 역사적 우수성과 최근 대구 교육의 성과 등을 보여주고 특허청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를 선언했습니다. 또 행복교육과 인문교육 등으로 전국 지도교육청 평가에서 최근 4년 연속 1위를 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다짐도 했습니다.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국립대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지난해에만 203억 원을 벌어들여서 평균 마진율이 55%에 이르렀고 경북대병원은 61.7%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병원은 두 곳의 장례식장 운영으로 지난해 20억 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등 2010년부터 5년간 올린 순수익이 105억 원이었고 특히 원가가 2만 원이 안 되는 흡수 시트를 6만 원에 팔아 208%의 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조수 때문에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으로 잡아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데요. 경사부터가 올해부터 수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권역별 광역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경북 도내 멧돼지의 서식 밀도는 지난 2011년 100헥타르당 1.3마리에서 지난해 2.8마리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멧돼지에 이어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히는 고라니는 9마리로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밀도를 보이고 있고 까치는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4년 사이에 농작물 피해액도 급증해 69억 원이나 됐습니다. 피해 방지 시설을 위해 74억 원이 지원됐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입니다. 경상북도는 전반적으로 개체수를 줄이지 않는 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올해부터 수렵장 운영 시스템을 시군 단위에서 권역별 단위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도내 4개 권역이 돌아가며 4년마다 한 번씩 수렵장을 열 방침입니다.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서 권역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 올겨울 북부 지역에서 수렵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800여 명으로 멧돼지는 5,100여 마리, 고라니는 11,600여 마리까지 솎아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권역별 수렵장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군의 운영비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도 내걸었습니다. 3천만 원의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 방지 시설 사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렵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북부지역에서는 겨울철 내내 유해조수와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흔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경주 통일전에서 김관영 경북도지사와 황북의 통일부 차관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통일서원제를 봉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통일전을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통일교육의 전당으로 육성하고 남북교류와 통일준비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